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9번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이 지금 비보호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안 되죠. 왜냐면 빨간불 상태에서는 좌회전을 못하니까 신호에 관계없진 않아요. 적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다고요? 신호 위반입니다. 안 되죠. 녹색 신호에 따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할수 있다. 이게 맞죠. 이게 비보호 좌회전의 기본 원칙이죠. 황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수 있다. 안 되죠. 황색 신호는 멈추라고 있는 신호죠. 정지선에 멈춰야 되고요.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진입했다가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하게 되면 신호 위반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녹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90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 속도 문제가 좀 어렵죠. 그죠? 1번.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이거 맞네요. 고속도로는 50km가 최저 속도예요. 다른 오답 보기들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 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최저 속도 제한이 있어요.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는 90km로 제한하는데 최저는 30km로 제한을 합니다. 틀렸고. 일반 도로에서는 최저 속도와 최고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 도로는 최고 속도만 제한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 도로가 매시 60km로 제한을 하고 있죠. 근데 최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최고만 제한합니다. 틀렸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된다. 해서 차종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를 보면요. 최고 속도는 100km인데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위험 운반 자동차, 건설 기계는 최고 80에 최저 50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100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차종들은 최고 속도가 80이에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차종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종에 관계없이 똑같다 했으니까 틀렸죠. 네. 맞는 얘기는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1번.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요.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수 없어요.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거나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는 앞지르기 할수 없어요.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에 정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된다.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땐 당연히 안 되고.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도로교통법 앞지르기 방법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반드시 좌측으로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 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 못하죠. 점선 구간에서 가능하죠. 틀렸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된 시기 장소에 보면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앞지르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니까요. 교차로 금지되어 있다. 맞는 4번이 되겠어요. 392번 도로의 중앙선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황색 실선이 단선인 경우는 앞지르기 가능하다. 황색 실선이 만약에 이렇게 한 선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앞지르기 돼요?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실선은 안 되는 거예요. 틀렸고.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그게 중앙선이다 하는 거죠. 네. 가변차로는 보면 다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없고 그냥 다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X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가 중앙선이냐 하는 거죠. 여기가 중앙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2번이 맞는 얘기네요. 3번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버스가 승하차하기 위해서 정차한 경우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다음 중앙선의 도로의 폭이 최소 4.7m 이상일 때부터 설치가 가능하다. 중앙선은요, 도로 폭이 최소 6m 이상일 때부터 설치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요. 차도 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중앙선 표시를 할수 있게끔 되고 있어요. 6m 이상이요. 4.75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고 했네요.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여기요. 여기 X 표시 화살표 2개 이렇게 돼 있으면 화살표 있는 맨 왼쪽 차로의 맨 왼쪽 차선 요거가 중앙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9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을 할수 없는 사람은 했어요. 자전거는 원래 차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통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된다고 도로교통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빼고 진짜로 실제 할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볼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신체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 통행법의 특례조항으로 할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 등록된 사람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타고 보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신체 부상으로 석고붕대 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장애인도 아니고 유공자로 등록돼서 상위 군경이 아니고, 또 어린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데 석고붕대 하고 있다고 보도로 들어와서 자전거를 탈 수 없겠죠. 네, 안 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로 상위 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시는 분, 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은 자전거 타고 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석고붕대 했다고 자전거도로 탈 수 없습니다. 네, 답 3번이 되겠죠. 39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했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인데 여기서 요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누구냐 하는 거죠. 고속도로고 편도 3차로 이상인 상태에서 요 1차로는 추월 차로니까 앞지르기 할 때만 쓰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차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 이거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왼쪽 차로를 쓸 수 있는 차는 승용 자동차,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라 여기를 주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 차들이 추월할 때 여기를 쓰는 거죠. 요 차들이 추월할 때는 요 차로를 쓰는 거고요. 문제에서 요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골라라 했으니까 화물 안 되고 특수 안 되고 건설 안 되고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95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속 얼마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가 있다. 가로 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 막혀가지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행차로 여기인데 차가 한참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주행해도 된다. 요걸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 그 속도가 얼마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고속도로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1차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차 막히는 경우, 그때는 앞지르기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바로 80이 돼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딱 봐서 통행속도가 80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또 전광판에 현재 통행속도가 얼마다, 이렇게 80 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1차로 들어가서 주행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답 1번입니다. 396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1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편도 4차로 도로죠. 일반 도로고 1차로 통행 누가 할 수 있냐 이거죠.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거죠. 여기 고속도로 외의 도로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여기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차 누구예요? 승용, 경형, 소형, 주형, 승합 자동차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안 되고 승합 안 되고 중형 승합, 아 중형 승합 되죠. 중형 승합이 되고 4.5톤 화물차 안 되고 변속기가 안 되고, 그죠? 중형 승합차 가능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97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3톤 화물 자동차의 주행 차로는 했습니다. 이 도로에서 3톤 화물차 어디를 타요? 고속도로 3차로 이상이니까 1차로는 추월 차로로 쓰고요. 여기 기준으로 왼쪽 차로랑 오른쪽 차로 중에 3톤 이상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쓰는 거죠. 그래서 쓸 수 있는 주행 차로는 바로 3차로가 됩니다. 답이 3번이네요. 398번 다음 중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세의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편도 4차로니까 이런 도로예요. 여기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니까요. 가운데 나눠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쓰는 거죠. 왼쪽 차로가 승용, 경형, 소형 승합 자동차 쓰는 거고 나머지가 다 이제 3, 4차로 쓰는 거죠. 중형 승합차가 1차로를 주행했다. 가능하죠. 승용차가 2차로 갔다. 여기 가는 거 가능하죠. 대형 승합이 1차로를 갔다. 아, 안 되죠. 대형 승합차가 1차로 가면 안 되고 3차로나 4차로를 이용을 해야 되죠. 건설기계는 4차로 이용하는 게 맞고. 대형 승합이라고 하니까 구분 잘 못하시는데 이게 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가 1차로로 가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3차로나 4차로 달리셔야 되죠. 잘못된 거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99번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 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1차로도 탈 수 있기 때문이죠.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차는 승용 자동차고 앞지르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편도 3차로 이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승용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앞지르기 하는가 보죠.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 자동차, 그죠? 앞지르기 하려는 경형, 소형, 중합, 승합 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왜 소통이 원활하다고 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거든요. 요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무조건 1차로를 비워놨어야 되는데 시속 80km 미만 상태로 차가 정체되고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지르기 방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예, 기억하고 계시고.
보기를 볼까요?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이 계속해서 1차로를 주행하는 행위, 이것도 앞지르기 차로 이용 방법 위반이죠. 네. 앞지르기를 딱 했으면 앞지르기가 끝났으면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되죠. 3차로로 주행 중인 대형 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가 이 왼쪽 차로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잖아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가 대형 승합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예요. 버스가 여기를 이용하다가 앞지르기 할 때는 여기를 타서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야죠. 2차로로 앞지르기 하는 게 맞죠. 소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여기 보면 소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 이용하라고 했죠. 여기 왼쪽 차로니까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쓰는 게 맞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보통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를 쓰게 돼 있죠. 화물자동차 오른쪽 3차로를 쓰다가 앞지르기 할 때는 2차로를 써서 이렇게 앞지르기 해야 되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차로 변경 후에는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1번이 잘못된 설명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